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크림대교가 폭파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8일 크림대교에서는 강력한 폭발에 이어 철도교를 지나던 화물열차에 불이 붙어 큰 화재가 발생해 자동차 도로가 무너졌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에서는 민간기반 시설을 노린 테러라며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크림대교 폭발 이틀 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도 재보복을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유럽 지역 내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앞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전차 공백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도 덩달아 위기감을 느끼며 한국의 K2 전차를 다급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K2는 전차군단 독일을 꺾고 유럽 내 전차 사업에서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독일 방산업계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독일 전차군대는 혼란에 빠졌으며,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K2를 대량 구매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 방산업계에선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빨리 전차를 날라며 재촉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세계 무기시장에서 K2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K2가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만큼 전시 상황에 노출된 유럽 국가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K2를 도입하는 1차 이행 계약을 최근에 체결한 폴란드는 기갑 전력을 K2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한국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도 있지만 유럽 내 공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바로바로 군수 물자를 지원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요. 앞서 4월 독일은 폴란드에게 독일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워주겠다며 우회 지원을 공언했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도 독일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탄약 부족, 장비 노후화 등 독일의 국방력 자체가 현재 문제여서 동맹국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폴란드도 불만이 쌓이고 쌓여 터지고 말았고, 신뢰가 깨진 독일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즉각 생산에 공급할 수 있는 K2 전차를 택한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 전체 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은 폴란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전차를 수송하는 계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도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독일 방산업계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산업계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이 전차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독일이 나눠줄 전차가 많지 않으며, 심지어 독일 현지 내에서는 생산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독일 군당국은 유럽 각국에 레오파르트2를 세일즈하고 있지만 현재 독일엔 자체 생산을 위한 공장이 없으며 그리스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은 과거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차를 퇴역시키거나 제3국에 넘기며 구시대 무기로 밀려난 전차를 급격히 줄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냉전 붕괴 시점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2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보유량을 계속 감축했고 남은 수량은 폴란드, 덴마크, 캐나다에 팔았습니다. 2005년 독일은 심지어 전차 생산 공장도 아예 없애 그리스에 전차 차체 면허 생산권을 주면서 수출용은 물론 자국의 군용 전차도 그리스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서 면허 생산권을 넘긴 시점부터 독일이 수주한 전차들의 물량은 모두 그리스에 넘겼는데요. 즉 부품은 독일에서 만들고 이를 그리스에 보내 차체를 완성한 뒤 다시 독일에서 조립하는 공정이 도입되면서 독일산 전차들은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월에 4대 수준의 전차 생산 능력을 보였으며, 현재 최대치로 끌어올린 게 월 6대로 이 정도의 생산 능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독일이 앞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해도 기존의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K2 전차가 독일을 상대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독일이 설사 사업권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노르웨이가 제시한 납기일에 전차를 제대로 전달해줄 여력과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의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쇠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우주 시스템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의 최대 방산업체로 이번 MOU로 한국과 노르웨이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장갑차 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현지 방산기업인 남모와 손을 잡고 K2 전차용 탄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로템은 남모와 K2NO 탑재용 120mm 탄약 개발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로템은 K2용 현대 탄약 포트폴리오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으며 더 강력한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K2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르트와의 혹한기 대결에서도 압승하며 노르웨이에게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NO와 레오파르트2A7의 이동성, 화력을 평가하는 동계 훈련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노르웨이군 주둔지가 있는 르네상스 훈련장에서 설한지 시험 주행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K2NO는 레오파르트2A7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나가며 놀라운 주행력을 보여줘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K2NO는 극지방에 있는 노르웨이 특성상 영하 20도 아래의 혹한과 설한지에서도 완전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보조 히터가 새롭게 장착되는 등 노르웨이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는데요. 충격흡수 능력이 우수한 유기압 현수장치를 장착해 이동 간의 사격 명중률이 높고 승조원의 피로도가 낮다는 점도 K2NO의 특징입니다. 경쟁자의 레오파르트의 경우 자동 장전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사격 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지만 K2NO는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 분위기는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발표만 없었을 뿐 사실상 K2NO가 노르웨이 전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노르웨이 현지 매체들로부터 최근 전해져온 것으로 노르웨이 언론들은 현대로템이 독일은 절대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 결국 K2전차가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앞서 현대로템이 노르웨이 방산 최대 기업인 콩스버그와 전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있었으며 이미 K2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로템이 노르웨이 군당국에 제안한 조건은 경쟁사인 독일은 절대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K2 전차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군사 전문 매체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K2 전차 24대를 6개월에서 8개월 이내 노르웨이에 인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은 꿈도 꾸지 못할 생산 능력인데요.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5년 상반기까지 K2 전차 총 72대를 노르웨이에 보낸다는 계획으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독일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독일의 전차 생산 시스템을 보면 노르웨이가 제시한 2025년 전까지 초도 물량을 납품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조차 독일에게는 촉박한 일정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독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독일이 노르웨이의 계약을 이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른 유럽으로 지역을 넓혀봐도 고품질의 신규 전차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K2는 애초에 전시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급해진 노르웨이의 안성맞춤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도입 결정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한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마지막 수순만 남았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최종 승자는 사실상 K2가 거머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을 응원하며 반가운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